어제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차 그리고 삼성의 소식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현대차와 삼성이 드디어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제네시스의 삼성에서 만든 OLED를 탑재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요. 결국 미래차를 위한 동맹이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이 25인치의 OLED를 탑재하는 신차는 앞으로 오는 2년에서 3년 뒤에 출시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제네시스 모델에 현재 탑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와 삼성은 자동차를 현재 시작으로 협력을 진행을 하지만 추후에는 반도체까지도 협력으로 진화가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러한 협력 소식으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도 나왔습니다. 필 옵틱스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63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로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직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 장중에서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소식입니다. 이번에 탄소 배출 없이 쇳물을 뽑는다. 이 꿈의 기술의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연간 30만 톤 규모의 수소 환원 제철 파일럿 설비를 착공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수소 환원 제철은 석탄 대신에 수소로 쇳물을 뽑아내는 신공법이라고 하는데요. 탄소 배출량을 대폭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소와 곧바로 결합하는 유동환원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해당 파일럿 설비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최초로 착공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연료의 90%를 수소로 대체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다라고 하고요. 오는 26년에 준공 예정인 이 설비는 앞으로도 탄소 배출을 없애는 게 목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험해온 수소환원 제철 공정을 대규모 플랜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목표까지 함께 내걸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포스코와 관련된 소식들 장중에서 반응이 나와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의 소식입니다. 난소암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오레고포맙의 글로벌 임상 3상 환자 모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환자를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2년 8개월 만에 모집이 마감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해서 총 16개 국가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임상 3상은 보조항암 요법 코호트 방법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30개월 동안 37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이 임상 2상과 같은 방법으로 이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상 3상 이제 시작을 알렸습니다.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모비스가 경기도에 큰 자동차 모듈 공장을 조성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택에 현재 모듈 공장 조성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경기도와도 투자 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평택에 있는 포승지구에 4만 제곱미터의 모듈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7월부터 진행이 되고요. 25년 2월부터는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총 1,000억 원이 넘는 규모를 투입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의 모듈 생산 거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직사열 방식 공급을 통해서 전기차 그리고 미래형 모빌리티에 맞춘 신개념 모듈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앞으로 완성차 업체 발자취 우리가 지속적으로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